시골에 5일장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장애를 갔어요. 장애를 갔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너무 소변이 마려운 거야. 오줌이 마려워. 그래가지고 논두길에서 소변을 보게 됐습니다. 워낙 시골이니까 남자들이니까 이제 다 그러잖아요. 내 남편도 그러더라고요. 시골 가면 차 세워놓고 소변 보더라고. 그래서 아들하고 나란히 소변을 보는데 아버지는 이제는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? 어떻게 봐? 거시기를 꺼내서 이렇게 잡고 보잖아.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잡고 보더라고요. 잡고 보는데 아들도 이렇게 소변만 잡고 보는 거야. 그래가지고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딱 쳐다보고 닫은 다음에 딱 쳐다보면서 야 아들아 내가 네 나이 때는 이거를 안 잡고 소변 봤다. 그러니까 이게 튼실하니까 안 잡아도 이제는 저긴가 봐. 팬티 밑으로 안 흘러가 봐. 나이가 들면서 쭈그라게 돼가지고서는 조금 질질 흘리잖아요. 그랬더니 그 아들이 소변을 다 보고 나서 허허 웃으면서 하는 말. 아버지 이걸 안 잡고 넣으면은 소변이 얼굴로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? 얼굴까지 싸. 듣다고.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웃더라고 합니다. 그 영국에 윈스턴 처칠이라는 총리가 있잖아요. 그 총리가 있는데 그분도 되게 유머를 사랑하셨나 봐요. 그분이 어느 날 그 화장실을 갔어요. 근데 그때 그 영국에서 그 대기업을 국유화하자 그런 걸로 한참 논쟁이 있었대요.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뭐 LG 이렇게 큰 기업을 국유화,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유화, 나라 걸로 이렇게 만들자라고 서로 이렇게 논쟁이었던 반대당 노동당에서 그걸 막 주장을 하고 있었대요. 근데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을 갔더니 그 애틀리라는 그 노동당 당수가 소변을 보고 있더래요. 그래서 처칠을 쫙 보다가 그 옆에 안 보고 다 넣은 다음에 다른데 그 건너에서 소변을 보고서는 나와가지고 그 애틀리라는 당수가 반대파 당수가 아니 총리님 저와 같이 서서 보기가 좀 껄끄러우신가요? 왜 제 얼굴을 보기가 껄끄러우신가요? 왜 제 옆에서 소변을 안 보시고 저쪽 멀찍에서 소변을 보시나요? 그랬더니 처칠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 제가 옆에서 소변을 보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큰 것만 있으면 무조건 국유화를 시킬 것 같아서 아 내 거시기까지 국유화를 시키면 어떡하느냐 그죠? 내가 다 남들 다 돌려줘야 되잖아 돌렸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농담을 던지니까 애들이가 크게 웃으면서 이후로 그 대기업을 국유화하는 거를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남자들은 거시기가 큰 게 대단한 잘 아니고 나이 들어서까지 그죠? 빵빵한 게 대단한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? 체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체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자들, 여자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? 네.